안녕하세요. 저는 동남아 5개국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숙 장로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 속에서 오직 기도에 언약을 주셔서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행복한 선교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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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11시 40분에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유수정 사모님, 김세중 선교사님, 공항에 마중을 나와주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사역은 현장 다락방 사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가 시작된 계기가요. 우리 하나교회 산업인 집사님께서 캄보디아와 연계된 산업을 하시다가 깐풍스읍이라는 지역의 고아원을 방문하시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고아원에 방문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굶고 있는 상태고, 아파도 병원에 가서 치료도 못하는 상태고, 옷도 부족하고 신발도 부족해서 맨발로 다니고 옷도 잘못 입고 다니고, 이 현장을 보고 마음의 중심에 담으시고 이 고아원을 후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 후원하는 조건이 이 아이들에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후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다락방에서 서울 중부 노회에서 파송된 김세중 선교사님이 프놈펜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김세중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저희 선교국과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연계되어서 2월 달에 선교 대회 때 한국에 오셨고 우리 하나교회 협력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직 기도 카드에는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지만 우리 하나교회 협력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 방향은 제자를 세워서 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현장 제자를 세워서 캄보디아와 크메르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역 방향으로 인도받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키안스와이치 교회의 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냐 하면 2023년 1월 달에 캄보디아로 파송받으셨고 2023년 11월에 RTS를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 RTS에서 훈련받고 있는 신학생들이 7명인데, 훈련받고는 무조건 현장 사역을 나가고,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나서는 무조건 현장에 가서 현장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이 신학생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행복한 전도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올려주세요, 사진. 여기가 KSY 지교회입니다. 프놈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다락방이더라고요, 다락방. 계단을 올라가서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저렇게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찬양 사역자는 현지인입니다. 각 지교회마다 신학생들이 한 지역씩을 책임져서 예배를 인도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교회의 예배 장면이고, 이렇게 예배가 마치고 나면 7명의 신학생들이 돗자리를 항상 들고 다녀요. 돗자리를 들고 다니면서 예배가 탁 끝나고 나면 탁 흩어져서 저 돗자리를 탁 펴는 거예요. 돗자리를 딱 펴면 저 어린이들
자기가 맡은 어린이들이 그 돗자리에 딱 앉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메시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오직 구원의 길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렇게 돗자리를 펴놓고 돗자리에서 사역을 뭐 나무 밑에서도 하고 길가에서도 하고 집 앞에서도 하고 들판에서도 하고 논두렁에서도 하고 돗자리만 펴면 거기가 다락방 현장이 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가에 여기 지금 도로가거든요. 도로가에 저렇게 돗자리만 펴면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오셨다고 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신학생들이 우리나라 구원의 길 있잖아요. 이걸 펴놓고 계속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데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기는 나무 밑입니다. 나무 밑.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요. 이제 선교사님과 저희들과 이제 가니까 먼저 신학생들이 먼저 가서 아이들을 골목골목 가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나무 밑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그냥 들판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 가정은 토라 가정인데요. 여기 호주에서 선교사님이 이 가정에 와서 교회로 삼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떠나가셨대요. 선교사님이. 그런데 이분이 혼자서 집에서 1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토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캄보디아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폴포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오직 우리 가족밖에 모른대요. 가족을 뛰어넘을 수가 없대요. 우리 가족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여기는 첫 번째 집은 아버지 집, 그 다음에 아들 집, 딸집 이렇게 다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도 아들집하고 딸집하고 아버지집하고 이렇게 세 채가 붙어 있는데 아버지집에 저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넘겨주세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요. 이분이 그 토라 분의 아들인데 목사님 보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이종일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도 골목인데요. 골목에 저기 상평상에 돗자리 펴놨잖아요. 돗자리 펴놓으면 아이들이 속이 모여요. 그러면 우리 신학생들이 가서 또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캄보디아는 집 구조가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층에는 오만 것들이 다 있습니다. 소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차도 있고, 주방도 있고, 거기 또 침대도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골목에 갔는데 저기 보세요. 1층인데 차 주차도 해놨잖아요. 주차해놓은 그 뒤에는 또 보니까 침대가 있어요. 그 옆에는 오만 게 다 있어요. 차대는 그 앞에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가시니까 이 빨간색 보조의자 있잖아요. 구석에 이렇게 재놨다가 저희들이 가니까 이제 보조의자를 막 꺼내가 와서 저렇게 펴놓고 이제 다락방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다락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홍아람 전도사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여기는 다른 팀인데요. 우리 이종일 집사님과 이 핑크색 옷 입으신 분이 유수정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팀이 되어서 저렇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시죠. 지금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만 개 다 있습니다. 방 안에.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민재이 지역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민재이 지역에 저기 복음 받은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제 여기는 어린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놀이방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교회도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2층에 올라가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신학생들이 먼저 가서 이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다락방을 다 하는 거예요. 구석구석에서 다락방을 다 하고 있고 어른들은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주일 강단 말씀이 모든 지교회에 전달되도록 이제 신학생들을 통해서 다 지역지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주일 예배의 말씀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지교회로 신학생들을 통해서 다 전달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가 이제 깜풍스프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에 가니까 여기가 고아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밝고 활기차고 너무너무 찬양도 밝게 잘하고 이렇게 게임하는데도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근데 복음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어둡고 암울하고 아이들도 우울하고 그랬었대요. 근데 이제 복음이 계속 선포되니까 아이들 한번 표정 한번 보세요. 너무 밝고 맑죠. 아이들이 찬양도 너무 잘하고 말씀도 너무 잘 듣고 그랬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고아원에도 예배 탁 드리고 나면 다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이 신학생들이 흩어져서 이제 돗자리를 탁 깔면 거기 아이들이 탁 와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는데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아마 캄보디아와 크메르족을 살릴 절대 망대가 세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저기 중간에 노란 옷 입으신 분이 고아원 원장님이십니다. 함께 찍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의 본거지입니다. 푸놈펜 임마누엘 교회. 선교사님께서 저기 현수막으로 교회 간판을 저렇게 벽에 이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그냥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수막으로 교회 이름 딱 갖다 붙이면 그날부터 교회래요. 이렇게 해서 지교회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셨습니다. 푸놈펜 임마누엘 교회 예배 장면인데요. 99.9%가 다 청년들입니다. 16세에서 그냥 30세 이 사이에 모든 예배를 청년들이 다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찬양도 청년들이 하고 기도도 청년들이 하고 저기 통역을 저기 지금 까만 옷 입은 처다 전도사님인데 저분은 현지인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 학과를 졸업하고 1년 동안 교환 학생으로 있었고 다시 본국에 들어가서 복음 받고 저렇게 제자가 되어서 24시간 선교사님과 동행하면서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주일 예배 때 저기 글씨 한번 보세요. 이게 글씨인지 그림인지 도저히 저 글씨를 흉내를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미리 처다 전도사님이 캄보디아어로 칠판에다가 메시지를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처다 전도사님이 통역을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또 바로 이제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미리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예배 마치고 나서 교회에서 저렇게 식사를 하고 이제 또 바로 이제 현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네 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저 식사를 저기 청년들이 저렇게 직접 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넘겨주세요. 민재이 지역 주일 예배입니다. 꽉 찼어요. 진짜 교회가 좁더라고요. 저기도 두 명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저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붙여주셔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분방 공부라고 하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선생님들이 탁 돗자리면 탁
깔면 아이들이 이렇게 탁 모여서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딱개오 지역에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청년들이 지금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딱개오 지역 예배입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월화에는 우리가 캄보디아를 이해를 하려면 캄보디아의 가장 유명한 곳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시엔님에 있는 앙코르왓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되었기 때문에 이 현장을 보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아시아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배를 타고 가고 있네요. 지금 신났습니다. 넘겨주세요. 아마존입니다. 아시아의 아마존. 여기 가니까 막 악어도 있고요. 막 뱀이 얼마나 큰지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거북이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앙코르왓 갔는데 우리가 가는 날마다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이제 앙코르와 들어갈 때 이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입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허감 결박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죠? 저 나무가 저 신전 지붕을 다 이렇게 덮고 뿌리가 저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 장소에 안젤리나 졸리가 영화를 촬영했다고 해서 유럽 사람들도 이곳에 굉장히 여행을 많이 오는 장소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앙코르왓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다 신전입니다. 1억 명의 신을 섬긴다고 해요. 넘겨주세요. 신전 모습입니다. 저렇게 나무가 저 신전을 덮고 있는데 저 나무를 자르게 되면 신전이 손상된다고 그냥 그대로 보존하고 있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도 나무 밑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찬양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저기 뒤에 제일 뒤에 있는 친구는요 10대인데 애기 엄마예요. 넘겨주세요. 이게 임마누엘 교회 앞에서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현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자를 준비해 가시고 또 캄보디아의 제자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더 급하시구나. 하나님이 급하셔서 지금 문들을 막 열러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미션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더하여지고 이 어린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친구들이 캄보디아와 크메르족을 살릴 절대망대로 세워져서 이 캄보디아가 살아나는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친구들을 보니까 캄보디아에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보여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캄 렘넌트 신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캄 렘넌트 미션센터를 통해 교회 운동 이끌어갈 중직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캄 렘넌트 리더스쿨을 통해 미래 살릴 렘넌트 일어나게 하옵소서. 디오스 NGO 준비를 통해 캄보디아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푸놈펜과 25개 주에 예비된 제자를 통하여
복음의 빛을 밝히는 빛을 바라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김세중 선교사님, 유수정 사모님, 처다 전도사님과 신학생들에게 보좌의 축복과 오력을 주사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2일 사업장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빛의 경제, 전도, 선교, 렘넌트 경제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